영상의 시작에 앞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에게 배는 가장 민감한 부위로 함부로 만졌다가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집사 외에는 섣불리 따라하시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나는 선택받았지롱! 얘 이래 같은... 허집사가 쇼파 앞에 앉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찾죠. 그리고 바닥에 손가락을 몇 번 두드립니다. 그럼 제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제이는 집사의 곁에 있는 걸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사의 몸에 기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오늘은 1시간 동안 뱃살을 만지기로 했습니다. 집사는 수분 보충을 위해 물과 각종 리모컨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집사가 물을 마시며 손풀기를 시작합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천사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군요. 귀여워. 그럼 지금부터 시작! 배를 만지면 난리가 나는 보통 고양이들과는 달리 제이는 얌전히도 있습니다. 가만히 마사지를 받다가 이따금씩 몸을 움직여 편한 자세를 찾기도 하고 집사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듯 움직이는 집사의 손길, 이젠 도가 텄습니다. 아마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일 겁니다. 배를 허락하는 걸 넘어 좋아하는 고양이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허제이 육지물범설이 유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이 순간이 얼마나 편한지 누운 채로 세수까지 합니다. 반려의 삶 자세로 고쳐잡은 제이는 여유있게 TV 시청까지 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걸 보니 한국 고양이가 맞긴 한가 봅니다. 집사의 다리에 쥐가 나고 땀이 차는 동안 제이는 그저 편안하기만 했나 봅니다. 1시간 후 다리가 저려 더는 못 참겠는 허집사가 애기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세상스... 우리 여기서 1시간 동안 뱃살 쪼물쪼물했어 이쁘니. 1시간 동안 쪼물쪼물하니까 다리 저려 미치겠다. 아, 다리 저려. 아, 그만 일어나주겠니? 어, 일어나볼까 이제? 다 했는데? 1시간 다 했어 아들? 어? 1시간만 하자. 응?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아우 나 아우 진아 아우 진아.